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이 하박국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라는 책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고 사실 그 내용도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은 매우 작은 책입니다. 게다가 이 책의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하박국 예언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서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토대를 세웠고 심지어 수천 년 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인간의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47년에 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성경 사본보다 오래된 무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해사본 안에는 구약 성경 본문들에 관한 사본들과 당시의 쿰란 공동체의 신앙 규율집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학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 안에는 많은 예언서들 가운데 특별히 하박국서 본문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서를 주석한 그런 신학서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하박국서에 대한 주석서가 따로 편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2정경, 이 외경 중에 이 벨과 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천사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천사에 이끌려서 사자굴에 갇혀있던 이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박국 예언자와 그가 선포한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예언자의 말씀이 왜 이토록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를 중요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하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불의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드리는 데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의와 탄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난당하던 이 예언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를 괴롭히는 이 약탈과 폭력과 죄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탄식이 끝난 다음에 오늘 하박국서 2장에서는 예언자가 망대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리를 지키면서 마치 농성을 하듯이 그렇게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강력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너는 이 묵시를, 너희 탄식에 대한 나의 응답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속도로 옆에 세워진 커다란 광고판처럼 지금 탄식하고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 대형 광고판에 써 넣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난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언자의 탄식에 대해서, 백성들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신가? 그리고 믿음을 강조한 것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믿음은 흔한 것이 아닌가? 누구나 얘기하고 누구나 실천하고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폭력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호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폭력을 없애주고 이 땅에 정의와 구원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더 큰 희망이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사도들이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리자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율법이었고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였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모든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다.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 율법이 강조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이 흔하게 성경에서 나올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200 몇십 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보다 서너 배가 더 큰 구약 성경에서는 겨우 1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하박국서는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 나에게 어떤 대가,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자주 지키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앙의 우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제안이나 조건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믿음은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어떤 조건이나 결과나 대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박국서의 믿음은 신앙생활 잘해서 공로를 세우고 그 대가로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명령한다. 무조건 나를 믿어라. 이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왜 하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수께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자라더라도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처럼 별로 얻을 것도 없는 겨자씨를 그것도 여러 알이 아니라 왜 하필 딱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역할이 크지 않아도 아니 우리의 역할이 거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은 겨자씨 한 알보다 못한 것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 이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서운하게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집에 왔을 때 주인이 종에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정말 큰 수고를 했다고 식탁에 앉으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돌아왔어도 오히려 나 주인이 먹는 동안 시중을 들다가 너는 나중에 먹으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오히려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라.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견하고 믿었으면 당연히 무엇인가 얻어야 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에 불과하기에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 좀 했다고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좀 쳤다고 집에 들어와 주인과 겸상을 하며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겸손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열렸던 신학과 직제위원회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기로 결단한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죄인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작은 빵 한 조각과 포도주 몇 방울을 나누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더해질 때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저희 믿음은 당연히 믿어야 할 저희의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거짓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